셀트리온, 지금 그 금융당국에서 그 회계 분식, 그죠? 네. 어쨌든 그런 이슈로 해서 감리위원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조만간 결론이 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네, 지난주 목요일에 난 보도인데요. 이 보도 때문에 시장이 일단 움직였습니다. 7% 정도 셀트리온 그룹 세 개가 다 한번 크게 강세를 보였는데, 이 보도의 내용을 보면은 오는 11일,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증선위가 열리고, 그 증선위 주제가 이제 셀트리온에서 관련한 이런 분식회계의 논의를 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언제 증선위가 열리고 그 증선위 주제가 뭔지 사실 밖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불확실성 해소다.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좀 반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 그 셀트리온 분식 혐의가 고의성이 인정이 안될 것이다. 사실 이게 투자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반등을 했는데요. 금요일에 하락했고 오늘도 하락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후속 보도가 최초 보도 이외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눈치 보기에 들어간 건 아니냐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원래도 증선이 일정이 이제 그뭐 기자라고 해서 알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뭐 내용도 밖에서 절대 공개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당 보도가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는 11일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수 있습니다. 네. 그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알려진 것처럼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셀트리온이 만든 이 바이오 시밀러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이제 분식회계 의혹이 있다. 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더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이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먼저 선 구매를 해놓고 나중에 이제 해외에 팔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파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실 해외랑 계약을 하지 않고서라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셀트리온으로부터 이제 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들이고 창고에서 놔두고 보면은 유통기한이 지난다. 유통기한이 지나면은 이 금감원의 입장에서는 유통기한 지난 것은 다 폐기해야 되고 이것은 비용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금감원의 생각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사이라고 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통기한 지났다고 하더라도 식약처의 허가를 받으면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판매 승인이 나기 전에 시제품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은 개발비로 볼 여지가 있다. 좀 이게 셀트리온의 주장입니다. 금감원의 경우에는 유통기한 연장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식약처에 확인을 벌였는데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제 해당 보도는 썼는데요. 여기에서 그 표현이 전해졌다라고 이제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전해졌다라고 이제 언론에 쓸 때는 직접 확인을 못했을 경우에 전해졌다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직접 확인을 안 했는데 제 3자를 통해서 전해 들은 것으로 좀 썼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뭐 감리 일정이나 결과 지금 알수 없어서 계속 관망세고 셀트리온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해당 보도로 잠깐 반짝했다가 지금 다시 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정말 증선위가 실제로 열리게 될지 사실 뭐 제재 여부와 달리 제재가 만약에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불확실성 해소로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의성이 없다는 게 뭐가 고의성이 없다는 거죠? 네, 이게 셀트리온의 그 분식회계가 네. 그 회사가 분식회계 여부를 고의를 갖고 한 것이 아니다. 의도가 있나 없나 이 여부를 따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로 처리했는데 연구개발비로 처리한 게 분식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줄 알고 했다. 이렇게 뭐 이렇게 통상 뭐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으면은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연구개발비로도 볼수 있다. 사실 셀트리온의 입장에서는 아예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금감원에서는 뭐 이제 분식회계다라고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광수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